제가 1권에서 부분 오늘 팩회 차네요. 색일 음, 보입니다. 오늘 원래 4권 12페이지 어, 분류와 산업 사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뭐 잠깐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하기 무기 보여. 요. 불발 마. 라다 저기 일행덕 볼. 여 자연 동성도 니라나. 후 미타. 부처 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 부처님께서 어, 이 무슨 뜻이냐면 음, 나는 이미 돌아가서 보호할 것이 없고 또한 혼자 있으면서 짝할 이가 없었다. 한결같이 행을 쌓아서 부처가 되어서 어, 저절로 거룩한 도를 통달했다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경에서 밝힌 이야기인데요. 음, 보호할 것도 없고 또 누구랑 짝할 리가 없었다. 한 열같이 수행을 해서 결국 부처가 되어서 도를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아,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요 결국 어, 자신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을 찾는다. 그럼 자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뭐냐. 본래부터 있었던 이 세상에 올때 처음 가지고 왔던 본성을 찾는 길이 결국 자신을 찾는다. 이 본성 안에는요. 결국 아무것도 없죠. 왜요? 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도 보호할 리도 없었고 누구랑 짝할 리도 없었다. 오로지 홀로 돌을 깨쳤다. 바로 본성을 찾았다. 불성을 일으켰다. 그래서 깨달아 부처가 됐다.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모든 중생들이나 나나 이러한 불성, 본성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그 중생은 바로 상이 있어서 그렇다. 분별심이 있어서 그렇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상이 있어서 그렇고. 결국 우리가 참선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선수행을 한단 말이죠. 선수행. 흔히들 뭐 선수행이다라고 하면 뭐 가부자 틀고 아, 있는 것을 선수행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 마음의 가부자를 들어야 되죠. 마음이. 시비분별, 집착이나 탐진치나. 걱정,면심,번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고요 적정한 상태로 만드는 이것이 결국은 뭐 우리가 선이다, 그러니까 본성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나 선이나 아니면 뭐 중도의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이 치료는 다 똑같은 이치다 하는 이야기. 자 여러분들. 어, 사관 어, 어, 불교와 결혼 사관 1 2 페이지에 시면 불교와 산업사회 우리의 산업화는 생산력의 불을 가져왔지만 어, 그에 반해서 어, 자원 낭비 소비 위주의 생활 지향 또 공해 등을 가져와서 물질 문명 속에 어, 많이 풍요로졌죠 워 물질 문명 그런 풍요로움 속에 뭐 소득관이나 계층간이나 갈등이나 대립, 또 불화 등을 심화시키는 정신적인 빈곤을 초래했고 또내혹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나고, 좌절, 바탄 등으로 인해서 인간들 사이의 사회관계를 크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불교의 생명, 음, 존중, 정신 및 자비정신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일깨우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산업 사회 속에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요 모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교만 또 인간에 대한 성실성의 결여가 사람들 본래의 모습을 사람답지 못하게 바꾸어 버리기도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두렵고요. 또못 믿게 되었고 또 소비와 향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공허감 또 상막함 속에서 피해를 느끼게 하고 또 이러한 것에서 도피를 하고자 알코올 또는 약물 이런 것들을 과용을 하는가 하면요. 각종의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이탈하기 위해서 TV나 컴퓨터 또는 뭐 핸드폰에 의존하는가 하면요. 격심한 경쟁 속에서 오는 긴장과 좌절을 달래기 위해서 여가나 유혹 또는 오락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게 하고요. 또 창조와 희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표나 또 기도나 연불, 독경, 참선 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교가 다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바로 어, 우리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지표 또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불교가 해야 할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물론 그런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뭐 각기 절에서 이루어지는 뭐 기도나 독경 사경 연불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죠. 뭐 반야심경이나 경전의 암송 또는 풀이 또 불교 의식을 익숙하게 해서 사실 우리 불교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연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각자 실천하는 그 속에서 우리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경전 속의 부처님 말씀이 진리는 어떤 현대적 의미를 해서 갈수 있고 또 불교의식 속에서 참으로 경건한 우리 사람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일반 대중들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 조언이나 상담, 체험, 의논, 이런 것들의 상대가 될수 있어야 하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성화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불교인들의 성실한 노력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제는요 부처님께서 음, 하셨던 실천 행과 같이 사회 속에서 중생과 들 더불어 생활을 하고 또 사찰이나 건물, 또 불상 등의 불사나 인등연 등의 불을 밝힐 것이 아니라 다만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전해서 인간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산업 사회 속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이 정화를 시키고요. 또 풍요로움을 어, 누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기는 하지만요. 자칫 각박 정신문화의 오늘을 빙자하거나 또는 불자들의 탐욕심을 이용해서 바랄 수 있는 것, 불자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처님을 바라서 사리사욕에 집착한다거나 또는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터무니없는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금품을 갈취하는 그러한 행위만 없어진다이고 사실 올바른 진리는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될수 있을 것이죠. 그럴 듯하게 꾸며진 뭐 사원이나 법당에서 어떤 경전 불이나 설법, 또한 그에 따른 기도 등으로 해서 이 사회 현실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다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요. 이제는 정녕 사회 의 문제 원인에 따라서 사회적인 할 일들의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거리에 버려진 기형하나또 고아들을 놔두고 자비를 말한다거나 사람들의 생존 경쟁 속에서 잔혹한 인간관계 증오를 두고 자비스러워야 한다고 해봤자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교묘하게 불자들을 이용해서 불법이 아닌 그러한 방편의 불법으로 해서 공덕이 된다, 또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남의 목까지 아사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을 버리라고 해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죠.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서 스스로 모범행을 실천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실천과 생활 자세 이외에 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이제는 사찰에서도요. 신도에게 시주만을 받아서 자체를 운영한다거나 또한 더 많은 시주를 받기 위해서 각가지의 올바르지 않은 방법들을 새로이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자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할 것이죠. 물질도 물질이지만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어떤 행동을 통한 모범 속에서 정신의 등불을 비춰줘야 한다는 이야기.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쉽지 않지 않기에 우리 불교인들이 더욱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어 이제까지 우리는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영합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왔지만, 변명하기에 앞서서 반성해야 하고요. 이제 더 이상은요, 어떤 이합집산의 종파, 개파, 문파의 재산싸움, 또는 치마폭불교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오명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요. 또 무엇인가 해요 되겠다는 그런 피나는 노력 없이 오늘의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뭐 굉장히 큰아큰 착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대로 흐트러진 힘을 한데 모으고또 받쳐주어서 희망의 싹을 피워야 할 것이죠. 마치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나서 아름다움을 일구는 꽃들이나 또쉬움없이 꿀을 모으는 꿀벌들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실천하는 모범된 불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소원성취를 이루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바암 46권 1239 불방일경에 나온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사바트 기원영사에 계실 때 코살라의 파세나디왕이 와서 물어요 부처님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세의 소원을 성취하고 후세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소원 성취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절을 많이 하고 경전 많이 읽고 쓰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부처님의 가피 원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오직 하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비유하면 씨앗을 뿌리거나 물이 흐르거나 사자가 집을 짓거나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대지를 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현세와 후세의 손을 성취하는 것도 결국 불방일이라라고 하는 대지로 해서 바탕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만약 대왕이 부지런하면 대왕의 부인이 그를 따를 것이고 대신과 장군들과 태자들이 따를 것이고 또온 나라 백성들도 그것을 따를 것이니 대왕 스스로는 물론. 부인과 자녀와 백성들을 지키게 되고 자연히 재물도 늘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니 부지런함을 칭찬하되 게으른 것을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란요 무슨 보처를 많이 하고 연불도기 얼마이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 게으르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네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에 나가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은총이나 가피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다라고 하면 오직 스스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흔히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 가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뭐 부처님의 가피를 주셨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절을 많이 하거나하면 부처님이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가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가피라고 하는 것은요, 냉정히 어, 살펴보면 부처님이 주시는 건 아닌데. 부처님이 주시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업을 만든다라고 할때열 가지 업을 만들죠. 열 가지 업이 바로 몸으로 만들고 입으로 만들고 뜻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럼 몸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살생과 투도 사음이라고. 입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망어, 기어, 양설, 아꾸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뜻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탐진치란 말이죠. 그래서 열 가지 우리는 악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살생하는걸 멈추고 도둑질하는 걸 멈추고 사음하는 걸 멈추고 또 망어 기어 양설 악과하는걸 멈추게 되면 아 이것이 바른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멈추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스스로 멈추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멈췄지만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멈추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부처님의 가피다 표현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뭐예요? 살생투도사음에 또 망어기의 양설악구에 이런 여건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업장이 생긴 것을 없애주거나 이게 가피가 아니란 말이죠.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몸으로 짓는, 입으로 짓는 살생초도사음이나 망하기의 양설하고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란 말이죠. 금방 드러나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고치는 것을 우리는 현훈가피라고 해요. 카피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운가피, 또 드러나지 않는 명훈가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아침저녁 예불할때 유언, 음, 뭐 무진 사안보, 대자 대비 뭐 하지 않아요. 그때 음, 명훈가 피력하는 이야기가 나와. 명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카피란 말이죠. 어두울 명자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면. 몸과 입으로 형성이 되어서 내 잘못된 부분을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고쳤다라고 하면 몸과 입을 통해서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이기 위 때문에 우리는 현은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마음 속으로 탐진치, 탐진치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내 평소의 탐진치로 인해서 걱정근심, 번뇌가 형성이 됐던 것을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내가 없애야 되겠구나 원래는 다 공한 것인데 내 눈기 고용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오르고 싶고 하는 내 이기와 아집의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걸 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앴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래요 보이질 않는 갑이다라고 해서 명운 갑이라고요. 그러나 현운 갑이든 명운 갑이든 열 가지 악업을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을 원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훌륭하시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그러한 깨달은 바를 토대로 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원력이죠. 내 원력이에요. 부처님의 원력은 아니죠. 그래서 흔히들 뭐 우리가 신앙, 빌고 기대고 하는 데에서는 뭐 하느님이 만들어주고 어떤 절대자 신이 만들어준다고 라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인광부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바로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온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내 스스로의 원인에 서 내가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피력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피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여러분들 꼭 참고로 아셔야 돼요. 모르는 분들은 뭐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부처님이 주시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부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벗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다는 자업자득의 가르친뿐이었어요 만일 부처님께서 초능력이나 신통력으로 해서 불자님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줄수 있었다라고 하면 왜 부처님께서 인간들의 고통이나 슬픔들을 남겨 놓고 열반에 드셨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식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하러 자식한테 입히고, 베기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겠어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아보고 겪어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자식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중도의 법으로서 깨달은 분이시잖아요. 연기법 또 공법.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것도 요 사실은 역시 당시 어떤 브라만들이 했던 것처럼 각자 스스로의 원인은 만들지 않고 신상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빌거나 뭐 옛날에 뭐그 당시에 신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바라몬들이 섬겼던 신이 3393신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겼던 시대다.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형성이 됐는데 신상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빌거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게으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도 자기가 원인은 만들지 않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고 이게 탐욕심의 마음이거든요. 요즘에 어리석은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면서 빌고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98년도인가요? U.S. 오픈 여자 골프 대회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박세리 씨가 아, 박세리 씨는 사실 독실한 불자였죠. 그래서 팔에 늘 염주를 걸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결승 연장전 마지막 로에서 공이 러프에 빠졌을 때즉 연못에 빠졌을 때 어, 그녀는 신발과 양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공을 쳐냈어요. 그 장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신발 을 벗고 신발에 양말 벗어놓고 물에 들어가서 이만큼 발 걷고 했는데 그녀의 발은요. 하얗었어요. 다른 여자분들처럼 뭐 98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박세리 씨가 뭐 한참 이쁜 어, 젊었을 시절이죠. 지금도 이쁘긴 하겠지만. 근데 그때 그녀의 발이 뭐 하얀색이었는데 장단지 부분은요. 구릿빛 지다 못해서 시검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어,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발을 보고 탄성을 다녔죠. 양말은 노다 신고 다니까 안 탔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장단지 부분이 시꺼맸었어요. 이때에 결국 은로프에서 해내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가 우승한 것이 염주를 차고 다녔던 부처님의 갑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 연습벌레로 일컬어질 만큼 부지런했단 노력의 결과였단 이야기. 또뭐 요즘 다시 이제 복귀가 돼가지고, 다시 얼마 전에 뭐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 옛날에는 1위였다가 또뭐 어 상당히 심각해졌다, 이번에 다시 뭐 1위를 해서 80위, 세계 80위로 순번이 매겨졌다는 타이거 우즈도요 어머니가 태국 사람이죠. 독실한 불자. 그래서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뭐한 시간이나 정도씩 명상을 했다고 하지요. 부처님이 가피를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뭔가 평상심을 갖기 위한 안정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명상을 했는데, 이건 역시 부처님이 가피로 내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다스림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뭐 여러분들 흔히들 방생들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어, 대부분 뭐 정월달이나 뭐 10월달 이때 되면 엄청 방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천수경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진정한 방생은요. 노을방 자에다가 살생자를 써요. 노을방 자에다가 살생자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놓아서 살려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놓아서 살려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여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어, 것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요즘 부모님들,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정도에 넘치지요. 뭐, 예를 들면, 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 그 역량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사랑을 초월해가지고 구속하고, 집약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부 간에 서로 뭐, 뭐 죄인다든지, 자식 잘 키운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식을 힘들게 한다든지. 또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아내가, 어, 내 기대 어긋나는 일을 해서 나한테 실망을 줬다. 미워하는 집착, 어, 잘못했다는 마음의 집착. 결국, 그런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를 보면 화를 내거나 또 인상을 쓰거나 불익을 만들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 탐욕, 상대방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묶어놓은 결국, 테러, 뭐 이런 거, 이런 걸다 내려놓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보는 아니기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따독거려 주고, 이게 결국 방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결국 뭐 미꾸라지 한 마리 살려주고, 자라 한 마리 사서 살려주는 것도 좋은 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방생의 근본 뜻은요, 내 주변, 내 가족, 내 친지.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어, 목숨을 잃게 됐을 경우에 뭐 육축이라든가 또 미물이라든가 이런 거 살려주는 것도 방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대 편안하고 행복하고 희망을 갖고 즐겁게 살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이 방생이다 놀방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놓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방생이다, 그 방생 가운데서도 가장 큰 방생이 뭐 여러분들 인간 방생이 가장 크다 그러죠 음 저도 뭐 사실 그 방생이 제일 크다 그래서 교도소도 뭐 지금 수십 년째 다녔고요. 한 스물 두 군데 교도소로 다녔는가 봐요. 뭐 교도소 불교 교리반, 전문반, 뭐 경전반, 또 잠에 정신 교육, 또 매월 정기법 해서 뭐한 스물 두 군데 교도소 다니다 보니까, 뭐, 한달면 뭐, 만해갈 때는 26일, 25일, 교도소 들락달락 하면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어, 흔히들 뭐, 여러분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다 나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법적인 제약을 만들어 놓고, 법이 위촉이 되기 때문에, 뭐, 옳은 것이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멍울하게 뭐 들어가는 사람도 생각에는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머니가 아기 출퇴근 학교에 등학교 시키다가 아기 들로 갔다가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 치어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치어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큰 죄라기보다도 순간의 어떤 실수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녀보면요,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생각이 건전한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교도소 다니는 목적은요, 그,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더 바른 진리를 배워서 편안한, 또 앞으로 알차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전에는 뭐, 염주도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일회용 형용할 수 없이 많이 나눠 주기도 하고, 많은 책들도 보내주고, 뭐 가르침도 많이 주었는데, 제가 가서 뭐 가르치는 우리 이 교도소의 사람들은, 어 거기 가르침을 주러 오는 스님들보다 공만이한 사람들 사실 많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행보로 가는 징검다리에서 음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 보내는데, 교도소에서 뭐 상당히 많이 연락이 와요. 그책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사실, 어한 50군데 제가 보내는가 봐. 50군데. 근데 좀 벅차요. 여러분들 힘나면. 어, 여러분들도 그런데 책을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생이고. 저 역시 그런 분들한테 뭐 해드리는 것도 방생이니까. 어, 발음 가르침 하나라도 배워서 그 안에 있는 동안 또 앞으로 나와서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 바르게 살아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큰방생이죠일은를 하나 들어보면 사실 나쁜 일에서간사람들은요은이 나빠서 이쁜 일을 한 거란 말이죠그러이까 마음을 좋게끔 만들어주는사이게 가장 이 교화 활동이거든요이게방생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도움 주시면 좋겠고, 자온 천지 만물이 싹이 나고 푸르름이 형성이 되듯이요, 집안의 공기가 온화해지면 모든 기운이 편안해지고 원만해지, 그처럼 큰방송이었다 왜?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안에 드는 사람이 얼굴에 어, 화를 잔뜩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신라 입장에서 보기가 안 좋지 않아요? 어, 눈치 보게 될 것이고. 또,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엄마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면 눈치 살살 보게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별말 없고, 각자 자기들 방에 가서 있게 되죠. 여러분들, 뭐, 날씨 기운도 그래요. 음,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음, 금방 이제 또 겨울이 와요. 겨울엔 마무리 잘하지 않지 않아요? 어, 봄이 돼서 따스한 기운이 돌면 새싹이 나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도 따스러운 기운이 돌면요. 어 만물이 잘 자라고 새싹이 잘 나죠 그래서 따스한 기운이 도는 집안에는요 원만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는데 썰렁한 집에는 원만함이 없죠 새싹이 자라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어를 들면 집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되요 서로 시위장 어상쟁이나 쟁론이나 무슨 불협화음이 없으면 또 서로가 편안하면. 말 한마디를 따사롭게 할 테고요. 표정 하나를 따사롭게 할 테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따사로워지니까 가정이 화합이 되고 원만해지는데 뭐 인상 쓰고 있으면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죠. 바로 방생의 목적은 결국 평안함에 있죠. 우리가 뭐 종교를 갖는 것도요. 사실은 뭐 부처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우리가 종교를 갖겠어요. 절에 여러분들 열심히 다니는 분들 절을 많이 하고 독경 염불하는 사람들 부처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겠어요? 뭔가 자기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자기 탐욕심이 결국 만드는 것이지요. 모르긴 몰라도 절에 한번 갈 때마다 자식들 수능 점수 0.1 점씩해서 가산 시켜준다라고 하면 절이 인산 인해를 이룰 거예요. 성철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야산에 와서 만약에 어, 절을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가야산에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건 우리 스스로 각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자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불자의 실현 목표에 대해 살펴보고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이 뭐다 됐네. 자. 어떻게 됐든 편안함 이루시어서 여러분들 어, 편안한 행복 만드시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목소리도> 혈망무궤 해요 에진 무소작이 니라나 후후 후미히 절망 무게에 애진 무서적이라자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그 원칙이다 그물이 되어 많음 많을수록 그럼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이 그물에서 벗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그럼 맨날 어떻게 돼요 인상 쓰고 살아야 돼. 근데이 거물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거물을 그다 찢어버려. 그러면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바라는 애정, 애욕이 다 없어지면 결국 뭐예요? 원망이나 증오나 엄력도 다 사라지게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거물을 그 찢어서 걸림이 없고 애욕이 다 해서 쌓인 것이 없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공안이 짓터들 가면 결국 늘 예외한 삶이 될 것이다는 약이에요. 자, 그의지하시고요. 불교학교는 일본에서 오1 0 0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